한국에 오실 때 마음가짐은 방송을 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보는 것도 있었고 근데 방송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공부하던 거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든 많이 경험해보니까 좋다 그냥 이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한쪽에서 배워갖고 다른 쪽에 융합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토론하는 거 원래 대학원에서 많이 했고 또 제가 이제 한국에 온 게 원래 이제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왔으면은 그러면 한국말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외교학, 정치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방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학원에서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방송 나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약간 방송쟁이 딴따라 성취자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실사구시 같은 가치관을 저버려갖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학과 앞에 다 이렇게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대학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약간 문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공부할 거면 완전 올인해서 공부만 하고 있어야지 왜 딴짓을 하냐 이런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게 방송 활동이든 아니든 간에 예전에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적응하고 검정고시 치고 입학하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도와주는 학교에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이제 영어를 도와주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왜 딴짓을 하냐? 그 너무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좋은 기회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 분위기가 어쨌든 그래요. 삽질을 하지 말라는 근데 그 삽질이 뭐냐를 정하는 게 나여야 되는데 왜 남이 나를 보고 내가 하는 거가 삽질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냐 요 생각이 되게 많이 강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그죠. 아니 삽질이라는 거는 잡을 가지고 구멍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멍을 왜 파고 있는지를 파는 사람만 알지 삽질이 괜한 짓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 아니지 왜 주변 사람들이 아니냐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나중에 사질이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사실은 괜한 짓이 돼도 그 파는 과정을 통해서도 얻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방송을 본업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방송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방송이 절대 본업이 될 수가 없어요. 매체라는 게 뭔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활동이면은 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공유하는 거 외에 활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얘가 근본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진짜 공부도 너무 도움이 되지만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오히려 남이 삽질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해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공부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인 것 같은데 공부하는 거하고 배우는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가 도구잖아요. 그 도구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깨닫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배움이 이루어지는 게 공부로만은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공부를 한다고 꼭 배우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방송을 해보면 눈에 많이 들어와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학계를 경험했지 외교부에서 일했고 미국 정부에서 일했고 이제 국가 부문도 경험을 했고 뭐 스타트업 쪽 조금 하다가 기업 쪽 조금 알고 있고 미디어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부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진짜 눈에 잘 들어와요. 어떤 시기에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또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다르게 배울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방송에 어떤 협찬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걸 이제 어디서 협찬금을 빼고 협찬금을 돌리는지 그리고 그거를 갖고 있는 방송국들이 서로의 방송에 대해서 기사를 어떻게 내는지 이 시스템을 안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면 어차피 국제정세도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맞아요.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배워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장
에너지라든가 열정이라든가 많이 쏟고 있는 분야.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얘기하게 되는 부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요거예요. 요 주제. 하고 싶은 거가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는데 사례가 없다, 성공될 보장이 없다, 뭐 주변에서는 그거 안정적이지 않다고 해봐도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해볼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고 다른 예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요즘에도 이제 텀블벅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믿고 뛰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전례가 없으면은 겁이 있고 말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정해진 어떤 틀에 맞춰야 된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해도 된다, 뛰어들어도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더박스라고 취재 다큐 시리즈 같은 거를 한번 기획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틀에 맞춰서 살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막 해보고 뭔가 자기만의 길, 자기만의 삶, 자기만의 행복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거를 취재를 해서 보여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막 해보면 된다라는 이런 전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 취재 다큐 형식으로 영상이 제작이 되는 거고 그 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사실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이게 크라우드펀딩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 시작이 안 된 건데 기획을 일단 했고요. 네. 그래서 좀 대안적인 접근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게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된다, 틀에 맞춰서 안 해도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내용이면은 제작하는 과정도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크라우드펀딩으로 론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개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고 되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 공감이 되고 응원하고 싶으면 그걸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기존 방송 제작이랑 굉장히 다른 구조고 그렇죠. 네. 이런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거든요. 그 프로젝트의 네. 이름이 뭐예요? 더박스라고 하는데요.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 잘하려면 요거를 해야 돼 라는 좁은 공간에서 우리 살게끔 만드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어요. 아, 조종사가 되고 싶구나, 기장이 되고 싶구나 하고 바로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문화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성공이 이거다, 행복이 이거다 이렇게 박스에서 살게 되는데 그 박스를 탈 줄 아는 거,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더박스라는 제목을 짓고 이걸 같이 뜯어보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정답이 한 가지가 있지 않아요. 본인이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한 공식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건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거고 발견해 나가는 거고 마음대로 바꾸고 싶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권리고 본인의 인생이고 본인의 결정이에요. 그런 거를 전달을 해서 힘을 실어주고 싶은 거죠. 그런 선택을 너가 해도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 결과가 망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실패를 해도 많이 배워서 또 다른 분야에 적응해봐서 막 갈아타고 막 이렇게 재밌게 만족하는 방식으로 행복한 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의 꿈은? 저는 꿈이 없어요. 직업 같은 꿈은 없고요. 진지하게 꿈 얘기를 하자면 저는 기후 변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꿈이에요. 크고 막연하고 네.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하는 일, 그런 거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소규모로 갖고 있는 게 많아요.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더박스를 크라우드펀딩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책도 쓰고 있고요. 콜롬비아에 있는 친구랑 통합을 해가지고 컨설팅 회사를 만들고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씨를 여기저기 막 심어갖고 어떻게 잘하는지를 보고 있는 식으로 일을 가능한 많이 해보는 게 꿈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아까 네. 말씀하신 분 중에서 직업적인 꿈이 없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 그 되게 와닿았어요.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어렸을 때 있지만 커가면서 어느 순간 그 이뤄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더박스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됐던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분이 연락 주셨는데 브라질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하고 싶다,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브라질에 있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하는 투자은행 같은데 다녀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금융권에 관심이 있으면 영어 배워서 뉴욕 가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몰라요. 저는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알아가는 과정을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금융? 금융이면 브라질이 아니지. 런던이나 뉴욕 가야지. 막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오가면서 그 자신감이 깎일 거 아니에요. 해도 되나? 겁이 생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브라질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있는 곳에서 포르투갈어를 배울 수 있는 앱이나 웹사이트나 학교나 다섯 개 리스트업을 내일까지 만들게. 이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가능한가? 찾아보는 행동만 다섯 개만 찾으시면 돼요. 학교에서 일이 끝나가지고 집에 다시 들어가는데 아 나 밴드 진짜 하고 싶다. 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타 원래 쳤는데 밴드 멤버도 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주변에서 하지 말래요. 공부나 하래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연습실이 주변에 있는지 다섯 군데나 찾아보기. 이런 거 일단 첫 번째로 하면은 아 요렇게 동네야 되는 게 있고 이런 지원 프로젝트 있네? 이런 거 알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뭔가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험을 빨리 내일까지 일단 해보기. 그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거 정말 필요해요. 그거가 원동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꿈이 이건데 이거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은데 두려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엄청 크게 생각하고 세뇌를 당한 거예요. 나 법에 관심 있다도 아니고 판사가 되고 싶어. 검찰이 되고 싶어.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 있다? 그거 언젠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나 빨리 검찰이 돼야 돼.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가장 나에 가까운 거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를 일단 찾아보고 해보기. 그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금방 그쪽으로 가고 겁이 잘 안 느껴지고 꿈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가질 수가 있고 저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좀 공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타일러님 모시고 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꾸려나가실 여러 가지 얘기 같이 들어봤고요. 저도 다음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르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저는 말이 너무 많아요. 저는 계속 시간을 주시면 하루 종일 얘기를 할 테니까. 저... 사실 저는 걱정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온라인 방송 위험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